대전 지역 곳곳에서 요즘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추진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천만 원대 중반까지 가격이 높아진 아파트 분양에 부담을 느낀 서민들이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사업이 답보 상태였던 대덕구 읍내동의 해덕 지역 주택조합이 대덕구로부터 25일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조합 설립인가는 조합이 대지 80% 이상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고 모집 예정 세대수 50% 이상 조합원을 모아야 승인이 납니다. 따라서 이번 인가를 계기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처음에는 지역 주택 조합으로서의 그 부분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설립인가가 떨어지고 나니까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좋은 그 아파트를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조합 측은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최근에 대전 도안 등의 일반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1,500만 원대에 달하는 데 비해 조합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따라서 노후 주거지역 주민들이 신도시 아파트보다 조합 아파트를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보고 조합 가입에 적극 나서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어떤 메리트라고 할까 하면 분양가가 다른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상당히 저렴한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분양가가 850에서 900 안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지역주택조합의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지역주택조합 사업들이 줄줄이 분양에 뛰어들어 현재 5곳에서 조합원을 모집 중이고 조합 추진 움직임은 10여 곳에서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전시 아파트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일반 분양 공급량도 전국 하위권인 점도 과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역주택 조합 가입을 원하는 주민들은 추가 분담금 발생 여부를 비롯해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